외가리가 갑자기 원앙 가족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원앙 어미도 새끼들을 데리고 외가리 쪽으로 향합니다. 도대체 어쩌자고 저럴까요? 외가리 습성을 모를까요? 안다면 원앙 어미의 간이 부은 건지 배 밖으로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 하천보 난간 위에서 원앙 가족이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동요가 있는가 싶더니 옆으로 외가리가 날아들었습니다. 긴장감이 일기 시작합니다. 잠시 뒤 외가리가 원앙 가족 쪽으로 향하다가 날아오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반대쪽에 내려앉습니다. 다시 긴장감이 돌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외가리가 원앙 가족 쪽으로 향합니다. 반대쪽에 있을 때부터 원앙 가족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그런데 돌연 원앙 어미가 새끼들을 데리고 외가리 쪽으로 향합니다. 왜 저럴까요? 외가리는 잘 아시겠지만 생태계의 폭군으로 불릴 만큼 난폭합니다. 원앙 새끼를 비롯한 오리류의 새끼를 흔히 잡아 삼키곤 합니다. 천적이나 다름없는 새에게 어린 새끼들을 데리고 다가가다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다행히도 중간에 멈춰섭니다. 오히려 물러서는 건 외가리입니다. 아무 일이 없어서 참으로 다행입니다만 희한한 일을 다 봅니다. 날아간 외가리가 배가 불렀든지 아니면 새끼 오리에는 관심 없는 착한 외가리였나 봅니다. 다시 평화가 찾아왔나 싶었는데 이번엔 새백노가 날아왔습니다. 다시 긴장감이 돌기 시작합니다. 원앙 어미와 새백노 간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집니다. 잠시 뒤 원앙 어미가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자 새백노가 돌진합니다. 이를 본 원앙 어미가 잽싸게 달려듭니다. 이번에도 도망간 건 새백노입니다. 새백노는 단지 옆으로 지나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놀라 달아났습니다. 순하게 생긴 원앙 어미이지만 모성애 때문에 의외로 강한 면을 보입니다. 방금 전 외가리와 맞섰던 것도 이 같은 강한 모성애 때문입니다. 새끼를 지키려는 강한 모성애가 때로는 무모함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